여야가 이번 국감에 화약고로 떠오른 감사원 국감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감사원 국감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9분 만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나라 무사진행을 무사진행 발언 좀 심판을 거쳤는데 업무 보고 받고 나서 전화까지 아니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업무 보고 받고 사실 업무 보고는 감사원장님이 준비하신 거고 업무 보고 받고 하시라고요. 업무 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나라 장사에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 아쉽다. 김남구 의원. 김성훈 의원 가만히 계세요. 자, 판사관 회귀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체면 좀. 뭘 그럴 줄 알아요? 네? 위원장이 있다면 손해를 못 드려요,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치도 1등을 못 벗어나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김호중 법사위원장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수진 의원님. 예, 보신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박범계 의원과 김도우 법사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9분 만에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아, 결국 재개된 뒤에는 자정까지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제 감사원 국감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감 어제 같은 상황은 좀 약간은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죠. 예.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것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문제까지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이 공방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요. 분명히 아까도 보셨지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업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자라고 법사위의 여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어요.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를. 그 얘기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은 정말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의 뭐 절차 문제를 같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밑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을 그 조사한 이후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국민이 왜 피살됐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그 알고 싶다라는 것이고 최종 의사 결정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사원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저는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도 설전을 벌였던 박범계 의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끝까지 들어요. 내 말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내 말 듣고 답을 해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서 그래서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네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자기 권한이다.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건 송구하지만 자, 그 소통은 정상적이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유 사무총장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이제 추궁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이 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문자를 한 번만 보냈느냐 두 번만 보냈느냐 이 문제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첫째 이제 이탄희 의원이 했는데 예. 연락한 적이 있느냐 즉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답변에 의무가 없다 이랬다가 이제 이게 정은 거부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답변을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시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기동민 의원이 통화하는 사이냐 이런 걸 몇 번 통화했느냐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피해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문자를 본인은 습관적으로 지우고 계속 매일마다 폰을 정리한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렇게 뜨뜻하면 포렌식 할 수 있냐 이랬다가 결국은 검토해 보겠다 알았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가 어디까지 파동이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집중적인 추궁에 따라서 결국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뭔가에 이렇게 정치적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심 이런 것이 문자로 나타났고 본인이 수시로 통화하는지 여부까지 이렇게 걸려드는 그런 결국은 본인이 했던 말에 그것이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증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현주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네. 증인들이 이제 출석하면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네.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선서를 네. 하는데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겁니까? 거부할 권리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 있고요. 물론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거부할 권리는 분명히 주어져 있고요. 예.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관련된 거에서도 감사위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이나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이런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 절차들을 조금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예.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질의 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너무 정치 공세로 나가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만 감사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고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요.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의 질문을 가한다면 사실은 그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감사에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 점에서 감사원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물론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갖다가 여당이 두둔하기 위해서다. 그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편성까지 단 사흘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는 타지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정표까지도 그렇죠? 뭐 그 일권은 같이 뭐 검토를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예, 어제 국감에서는요, 이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이 청와대 요리사와 그리고 단골 디자이너의 딸까지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순방의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지금 드러나서 모르겠지만 그 전에 좀 알려졌고요. 예. 국민들이 이제 지켜본 바 있는데 예. 외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못한 외교를 이제 영부인이 간 행태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공세를 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연수원 모여서 연찬회에서 이제 전 정권 탓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가 좀 궁색한 어떤 이런 데 빠지면 여당은 계속 이 과거의 이제 정부권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도 그렇고 계속 이게 감사원이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정권을 뭔가 도우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더 씌워진 상태에서 예. 이런 김정숙 여사의 이런 감사까지 또는 이게 지나친 수사까지 간다면 국민들이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뭐 국민들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넘어선 그보다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해서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것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된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누구와 함께 갔느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칠 정도로 시시콜콜이 다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사실은 그 정쟁거리라든지 그때 외교 순방의 주요한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물론 비판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시시콜콜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비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좀 비판도 있었고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조수진 의원이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이 순방 관련된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짜이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감사로 이어지고 그래서 사적 수행 논란 이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둘러싼 친일 국방 논란이 역사관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우길기 발언을 반박하려다가 뭐 나온 발언이긴 한데 이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이게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과의 안보의 문제, 공동체가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친일의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친일이고 친미고 친중이 어딨냐라고 이제까지 했던 민주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의 결집의 문제. 최근에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30%를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당 지지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한 보고서를 낸 거 보면 대선 패배에 관련된 보고서를 낸 거 보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최대 결집했을 때 한 40% 안팎이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친일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었을 때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영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위원장이 물론 이제 언론에도 사실 이제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뭐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에 무기력했던 상황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조금 표현상에서 앞뒤 맥락에서 좀 모호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정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불필요한 발언들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비껴나가지 않도록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신다면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측민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국민의힘이 태생적 DNA가 친일이냐라고 하는 의심이 좀 있고요. 그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상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좀 강한 발언을 하느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기 당대표를 노리기 때문에 상당히 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강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소할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결국은 조선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고종이 좀 무능했거나 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세를 이렇게 끌어들인 문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승각자들과 우국지사들 그리고 동학 농민 또 어병들이 나서서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고 또 전투 싸움을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없었지만 우리 조선 땅 안에서 전쟁을 벌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세를 끌어들여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행태에서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일본을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군사 유기와 한미동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어제도 연일 친일 국방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대표의 발언과 어제 출근길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김두수 대표께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친일 DNA가 있다는 의혹이 네. 시중에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그다음 반 국민의힘, 반 보수층에 대한 결집에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친일이냐 친미냐 이런 오래된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을 떠나서 지금 현재 안보 상황,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초선인데 국방위에 들어가서 지금 상임위 활동을 의원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안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왔는데 조간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중국 항모가 한국 영해 70km 앞까지 왔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해 공정을 노고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북한 7차 핵실험의 위협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안보 공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는 한 발을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안보에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주의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에서의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21세기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이 있는데 안보 공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한가운데 서울 한가운데 우길기가 그러니까 친일에 관련된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건 저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 안보를 이유로 너무 지나친 정쟁화한다. 자신의 세력화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장사하는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김용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기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 정치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예. 뭐 민주주의 원리에서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그리고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뭐 국민들이 좀 더 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예. 국민들의 여론, 즉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문제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 또는 30% 초반인데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특히 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뭐 좀 더 각색한 사람은 뭐 탄핵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퇴진이란 말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이게 톤 다운된 정도라고 보고요. 이런 톤 다운된 정도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뭔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나 문제 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정말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고 뭔가 계기가 터지면 국민적 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불편하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예.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SNS에 써도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